자, 이제 부동산의 이 수요에 이제 실매 자주 출제가 되는 그 내용입니다. 이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에 대한 내용이죠. 하여튼 우리 시험에 하여튼 단골로 출제되는. 자, 이 수요량의 변화와 이 수요의 변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인데 가격. 우리 수요량의 변화는 가격. 가격이 변하는 거예요. 자, 수요량의 변화는 가격이 변하는데 가격 말고 다른 요인. 가격 이외에 다른 모든 요인, 조건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가정을 하는 거예요. 다른 요인, 조건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가격만 변하고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 조건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우리가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 곡선, 우리가 상에서 이동합니다.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을 하면은 수요량의 변화죠. 자,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가격이 변했을 때이 수요 곡선 이 상이 중요하거든요. 상에서 변하면은 수요량의 변화. 그럼 만약에 지문에 이 상이 없어요. 상이 없으면 수요의 변화. 그러니까 시험 지문에 이게 중요해요. 상이 있나 없나 이것만 잘 확인하면 돼. 상이 있으면은 수요량의 변화. 이 상이 없으면 수요의 변화.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커피 가격 주어졌고 커피 수요량이 주어졌을 때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하는데 이점 A점에서 커피가 5,000원일 때 지금 두 잔이다. 근데 5,000원이 2,000원으로 하락을 했더니 커피가 우리가 다섯 잔이다. 이 점이 B점이. 그러면은 이 5,000원에서 2,000원으로 하락을 했더니 두 잔에서 몇 잔? 다섯 잔으로 석잔 늘었거든요. 그러면 이 A점이 수요 곡선을 따라서 B점을 이동합니다. 이 A점이 이렇게 수요 곡선을 따라서 B점을 이동하죠. 수요 곡선, 곡선,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하죠.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하면 뭐가 돼? 수요량의 그럼 수요의 변화는 이 수요량의 변화와는 달라요. 가격은 변화가 없어. 자, 여러분 수요의 변화는 가격은 불변 변화가 없어. 그거 큰 차이네요. 수요량의 변화는 가격이 변하지만은 수요 변화는 가격은 변화가 없어요. 가격은 변화가 없지만 위에 일정이죠. 일정하다고 가정했던 요인이 변하는 거예요. 가격은 변화가 없고 가격 이외의 요인. 여러분 가격은 변화가 없고 위에 일정하다고 가정했던 가격 이외의 요인이 뭐 한다? 변화를 합니다.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면은 이 수요 곡선.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합니다.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합니다. 자, 이런 의미겠죠. 가격.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뭐다? 우하향한다. 자, 이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하는데 이 가격 자체가 변화가 없어요. P 제로. 이때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이 이만큼 수요량은 Q 제로.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
이 P제로 가격 수에서 소비자들의 수량은 Q제로만큼 소비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가격은 변화가 없거든요. 이 P제로라는 이 가격이 변화가 없어요. 가격은 변화가 없거든요. 그러면 동일한 P제로라는 동일한 가격 순에서 가격 이외에 어떤 뭐 소득이라든지 소비자의 선호 어떤 요인이 변하면은 동일한 가격 순에서 수요량이 이렇게 증가해서 수요 곡선 자체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있고 이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동일한 가격 순에서 수요량이 줄어들어서 수요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그림이 다르거든요. 이렇게 수요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를 수요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를 수요의 증가라고 하고 이 수요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할 때를 뭐라고 한다? 수요의 감소라고 해. 그래서 수요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수요의 증가. 수요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하면 수요의 감소. 그림이 분명 다르네요. 그러면 이 수요의 변화 요인. 이 수요의 변화 요인은 두 가지가 있죠. 수요의 변화 요인은 뭐? 두 가지. 수요의 증가 요인, 수요의 감소 요인. 두 가지가 있지. 근데 그러면 이 수요의 변화 요인. 그래서 공부할 때는요. 또 요걸 잘 봐야 돼. 수요의 변화 요인. 즉, 수요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요인이 어떤 요인이냐 이걸 잘 공부해 두셔야 되는데 우선 소비자의 소득이 우선 중요해. 소비자의 소득. 그럼 예를 들어서 소득이 증가할 수 있거든요.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했을 때 소비자의 소비도 뭐 할 수 있다.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했을 때 수량도 증가할 수 있지만은 수량이 또 뭐 할 수도 있어요? 감소할 수도 있어요. 자, 소득이 증가했을 때 수요량이 증가하면은 이 상품을 우리는 정상재 또는 우등재라고 해. 여러분 우등생, 열등생 옛날에 우리 많이 사용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등재, 열등재가 있어요. 그럼 소득이 증가했을 때 수요량이 증가하는 상품은 정상재, 우등재라면은 소득이 증가했을 때 수요량이 줄어드는 상품은 뭐다? 열등재가 돼요. 열등재. 예, 요것을 우선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7년 전에 이렇게 냈거든요. 소득이 증가할 경우 수요량이 증가하는 상품 무엇이라고 하는 거 물었어요. 정답은 정상재. 그게 출제했어요. 이런 기본 개념을 물어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소득이 증가했을 때 소고기에 대한 수요량은 증가하지만은 돼지고기에 대한 수요량은 감소합니다. 그럼 소고기가 뭐라면 정상재라면은 그 소고기에 대해서 돼지고기는 뭐다? 열등재라는 거예요. 열등재. 자, 이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소득. 그리고 소비자의 또 뭐죠? 선호. 선호. 기호. 자, 이러면 우리 부동산 배우니까 1980년 초, 80 그때 2년쯤 됐는데 그때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발표를 했는데 1년 지나서 발표했는데 이 1980년 초에 우리나라 서울 특별시에 소비자들의 부동산에 대한 선호, 단독주택에 대한 선호가 70%예요. 서울 특별시 80년 초에. 그런데 이걸 2005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조사를 한 거예요. 2005년에 조사를 했는데 발표를 2006년에 했겠는데 조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서울 특별시의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70%야. 지금은 더 높았어. 10년 더 지났잖아요. 그런데 무슨 단독주택에 대한 선호가 옛날 단독주택 좋아했다가 지금은 아파트를 좋아하는 거야. 옛날 우리 연세 드신 있죠? 저희 장모님도 옛날에 나는 단독주택이 좋아. 평생 단독주택 살 건데 그래서 한번 아파트에 1년 살 때만 그 다음부터는 아파트의 자녀으로 바뀌는 거야. 왜? 우선은 편하게 하라. 단독주택 있으면 집에 사람이 있어야 돼. 도둑님. 왜? 사람이 있어야 돼. 근데 아파트 있으니까 문 잠그고 나가면 되니까 편하고 또 뭐냐면 따뜻해야 돼.
단독주에 있으면 움풍이라는 게 또 있고요. 또 연료비가 많이 든대요, 겨울에. 연료비가. 여름은 별 문제인데. 그런데 그 떼야 되잖아요, 보일러. 그래서 비용도 떼고, 또 보일러 같은 것도 잘못하면은 추우면은 뭐가 돼? 얼릴 수도 있고. 하지만 아파트는 또 그것이 아니니까. 관리가 좀 계속 해주잖아요. 본인이 관리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 편하니까 이제 아파트 선호가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 생각해보세요. 그럼 1980년에 서울특별시 아파트 몇 채가 있었느냐? 그럼 지금 아파트 몇 채냐?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비교했는데 인구는, 서울로 인구는 집중되잖아요. 지금 천만 명이잖아요. 서울특별 인구가. 천만 명인데 옛날에 비해서 인구인데 서울특별시에 여러분, 난민, 전세 사는 사람이 몇명 자세요? 자기 집을 소유하지 않고 전세 사는 사람. 예? 서울 특별시에 46%예요. 예? 반이야. 서울시 인구의 반이 전세를 살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아파트를 선호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파트 공급은 안 되죠. 땅이 없잖아요, 서울 특별시. 공급은 안 돼서 재건축해서 고층화 시킬 수밖에 없는데 안 돼요. 공급은 미미하고 수요는 계속 인구로 서울은 집중돼서 수요는 증가하는데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 안 되면 가격은 오르죠.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이래서 폭등하는 거예요. 근데 단독주택은 선호해야 안 해요? 빠져나오잖아요, 아파트로. 단독주택에 대한 선호가 점점 줄어드니까 가격은 떨어지지. 단독주택 가격은 떨어지지. 그리고 단독주택은 또 팔려고 했는데 잘안 팔려. 근데 아파트는 잘 팔려.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선호가 바뀌는 거예요, 선호.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요즘에 선호, 소비자 선호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소비자 선호가 바뀌어요. 요즘 마트 가면요. 제일 잘 팔리는 상품이 있어요. 근데 그게 방송 한번 나왔더니 소비자들이 너도 나도 그 상품 가서 샀는데 들어오자마자 매진이에요. 없어. 공장에서 24시간 풀로 찍어서 공급하느라 부족해. 우리나라 사람들 다이어트에 대단한 거야. 다이어트. 그 왜? 있어요. 다이어트 때문에 그게 가서 마트에서 그걸 사서 먹는 거야. 예? 물어보세요, 마트 가서. 엄청납니다. 매진되는 다이어트 상품 매진되는 게 뭡니까? 물어보세요. 그 식품점 가서 그거 할인점 가서 그 얘기해 줍니다. 뉴스 보면 근데 그게 보면은 대단한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있잖아요. 90 그때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인데 90 89년쯤 됐어요. 99년인데 MBC 뉴스테이크 9시인데 그때는 9시 뉴스테이크에서 기자가 보도를 하는데 이것을 드시면은 내일 죽님 죽습니다. 그렇게 방송을 해버리는 거야. 기자가 9시 뉴스데스크에서. 소비자들은 저거 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갑자기 그 다음날부터 할인점 마트에 그 상품에는 소비가 없는 거야. 산 것도 반품하는 거야. 그때 뭐냐? 지금 뉴스 많이 나오죠. AI 조류 독감. 근데 그때 닭이나 오리 먹으면 죽을 듯이 방송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날랐지. 그때 이거 살 처분하잖아요. 마취해서 딱 마취해서 그래야 묻어버리잖아요. 살 처분.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살 처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살 처분 하잖아요. 계속 AI 지금 딱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때 당시에 방송은 그렇게 했지. 살 처분해서 좀 계속 묻고 있지. 그런데 문제는 우리 망합니다. 대통령한테 SOS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께.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MBC 죽을놈 살놈 하면서 청와대에서 뭐를 했는지 아세요? 시식을 한 거예요. 삼계탕. 끓여서 먹으면 괜찮습니다. 100도 이내에 끓이면 괜찮습니다. 방송을, 그 기자를 불러놓고 또 시식을 한 거야.
얼마나 심각했으면은. 예? 그러니까 끓여 먹으면 괜찮다가 갑자기 삼계탕 괜찮고 통닭 괜찮아? 어? 갑자기 그러더니까 어떻게 돼요? 죽여놨는데. 그러니까 괜찮아? 갑자기 이제 또 통닭이 안 먹다가 에이 그래도 우리는 예? 생맥엔 통닭이 하면서 통닭 또 시키기 시작했는데 이제 안 먹다가. 근데 문제는 닭은 죽이잖아요. 그 통닭은 먹고 싶은데 수요는 계속 느는데 공급은 없죠. 다 죽여버려놨으니까. 아 공급하는 시간 걸리잖아요. 키우고. 그러니까 가격이. 그때 통닭 얼마 줬어요? 한 마리에 6,000원. 근데 그게 13,000원까지 간 거예요. 죽여놓고. 없으니까 통닭이. 그러면은 몇 개월 지나서 그 이제 공급이 되잖아요. 이제 키워서 공급되면 가격은 원래로 환원해줘.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통닭을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래서 그 착한 통닭이라고 했어요. 롯데마트에서 착한 통닭. 나 그거 좋아했어요. 왜 착한 통닭이니까 얼마? 5,000원이야. 야, 저는 그게만 사 먹었어. 네. 다른 거 기분 나빠서 못 먹겠고 착한 통닭 5,000원이니까. 미국의 원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예? 네? 원가가 4,000원도 안 돼요. 저 통닭 만드는 게. 근데 우리 13,000, 4,000원, 이거 무슨 얘기냐. 예?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를 했지. 예? 왜? 5,000원 하니까, 어? 저기는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조사를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원가는 얼마 안 되는데, 프랜차이즈 비용이죠. 이 비용이 60% 차지하는 거야. 웃기는 얘기지. 예? 그래서 통닭 그때 IF 그때 IF 시절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명퇴를 많이 했어서 부동산 공부하면 재벌 됐을 텐데 사람들은 그때는 여기 복덕방이라서 딱 내몰린 사람들이 많았어. 그래서 통닭집을 찾는 사람이 엄청 많았어. 그래서 지금 전국의 통닭집이 3만 3천 개입니다. 응? 프랜차이즈 형태 하여튼 3만 3천 개의 통닭집인데 하루에 몇 개를 팔아야 사느냐? 우린 그런 거 궁금하거든. 아니, 그래야 이제 우리 그 중개업을 할 땐 그걸 알아야 돼요. 권리금도 있기 때문에. 얼마 팔아야 되니까 30마리 팔으면 쌤쌤. 임대료 주고 자기 뭐 하면 쌤쌤. 35마리 팔면은 겨우 생활비 정도 나오고. 하루에. 근데 35마리를 하루에 팔아야 돼요. 근데 그것을 팔 수 있냐 이거지. 통닭집 하나 있을 땐 괜찮아요, 동네. 여러분 한번 집에 보세요. 집분에 통닭집 몇 개 있냐. 우리 집에도 12개 있어요, 부근에. 예? 근데 그러면 가격 경쟁이 돼야 안 돼요? 공급자가 많은데. 경쟁하죠. 그래서 얼마까지 내놓은지 아세요? 통닭 5호, 또 통닭 또 생닭 5호가 있어. 5호 딱 해서 좀 작은 게인데 그거에서 5,000원까지 내놓은 거야, 경쟁 벌어서. 그러니까 두 마리 만 원이잖아요. 야, 옛날에 그 2만 원 주고 먹던 걸 만 원 주고. 기분 좋지. 가끔 요즘에 우리, 어? 친구들 놀러면은, 야, 저 5,000원짜리, 한 마리에 5,000원인데 두 개 시켜줄게. 그러니까 아까 이제 기호가 바뀐 거예요. 뭐 우리 기호가 부동산도 그렇지만요. 상품의 기호가 자주 바뀌어요. 그래서 우린 기업은 생산자의 기업은 소비자의 손으로 진짜 잘 파악을 해야 돼. 잘못 파악하면 그대로 갑니다. 예, 망해요.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예? 삼양라면. 옛날 점유율 1위였거든요. 어느 한순간 소비자의 기호 파악 잘못하고 공업용 우지를 사용하는 바람에 그걸로 한번 가는 바람에 1위가 어디냐? 신라면이 1위로 올라선 거야. 뭐 신라면이 뭐 그 고발했는지 아닌지 뭐 경쟁업체에 고발했겠지, 당연히. 대단한 겁니다. 그 이후로 부동의 신라면이 시장 점유율 몇 프로? 예? 60%. 삼양라면이 석권하다가 지금 시장 점유율 10%. 예? 3위야, 3위. 2위가 뭐? 오뚜기 진라면.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순간 소비자의 기호 이거 잘못하면요. 그래 갑니다. 먹거리가. 잘해야 돼요. 네? 소비자의 선호, 기호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우리 또 뉴스 많이 나온 게 인구 얘기 많이 나와. 인구 절벽이라는 얘기가 요즘 많이 나오대요. 인구 절벽은 안 태어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인구가 안 늘. 그러면 어떤 지역에 인구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어떤 지역에 인구가 증가하면 그 지역의 수요는 증가를 해요. 그럼 인구가 증가를 해야 돼. 근데 인구가 빠져나간다, 그 지역에서. 그럼 그 지역은 수요가 줄어들지. 그러면은 우리 부동산 살 때도 그걸 고려를 해야 돼. 그 지역에 인구가 들어올 것이냐? 빠져나갈 것이냐? 빠져나가면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거기서 하면 안 돼, 부동산. 들어오는 지역, 발전 가능성 인치 부동산을 사야 되는 거야. 그래야 뭐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항상 부동산은 그걸 고려를 해야 돼, 인구. 유입되는 지역, 어디냐. 그래서 아까 우리 하랑 강변 미사도시. 저 아파트 분양했는데, 아, 저도 그 분양받으려고 그걸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제일 풍경채. 분양받으면은 프리미엄이 1억이니까, 분양받으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는 거야. 이 경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아, 그래서, 그걸 한번 분양했는데, 그래서 거기 다 돌아다녔잖아, 제가 또. 하랑 강변을 쭉 돌아다니면서, 근데 분양 유일하게 안된 땅이 하나 있어. 그 앞에 5분 거리에 전철이 들어와, 역사가. 딱안돼 있는데, 그 땅이 어떻게 돼요? 이제 정권이 바뀌면 분양을 해요. 대통령 선거 끝나면 분양을 해요. 예? 그걸 노리는 거야, 우리는. 그게 어디냐, 예? 하남, 그 미사 강변도시. 예? 이지. 거기, 유일하게 분양, 거기 땅만 남았어. 다 분양됐고. 예? 이지. 이지. 이지라고, 그땅 있어. 거기 땅만 있어, 지금. 아니, 분양 안 했어. 그 누구 땅인 줄 아세요? 예? 허가를 안 내줘. 예? 그 이지가 누구 땅인지, 박지만 땅이지. 박지만하고 결혼한 그 변호사 있잖아요. 거기 건설 회사가 거기에요. 거기만 분양을 안한 거야, 지금. 예? 얼마나 정부에 밉보였으면 승인을 안 해주는 거야. 분양 승인. 그거 엄청 밉보였어요. 외국에 갔는데도 외국에서도 대접 제대로 못 받았어. 외국 뭐 카타르 가서 막 사발라 갔는데도 대통령 동생이면 어떤 뭔데 그런 멘트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외국에서도 어떻게 돼요? 그런 거 많이 비토당해요. 왜 저도 카타르 이제 아니까 그 왕국주 가고 옛날 동생들이 거기 있으니까 중동에. 그래서 얘기 들어보면은 와. 여기서 여상이 하나도 안 돼. 네? 그래서 이 최순실 사건도 그래서 생긴 것 같아. 가족들하고 영안 줘. 그래서 하여튼 그게 그 땅이 그 유일하게 남았어.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5호선, 9호선 들어 역사 바로 앞에 5분 거리 딱 땅인데 거기에 뭐냐 아파트가 들어설 땅인데 분양 그것만 유일하게 안 됐어. 승인 안 내줘. 그게 이제 정권 바뀌면 그게 분양할 거거든요. 그럼 그게 대박이에요. 무슨 수를 써서 분양 받아야 돼? 분양 받으면 로또 당첨, 로또 당첨. 괜찮아요.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스타필드 놀면서 한번 거기 가보세요. 근데 인구가 거의 유입 계속 되잖아요. 예? 아파트 몇채 들어와요? 거의 3만 채잖아요. 12만이에요. 삼성 엔지니어링 본사도 있잖아요, 옆에. 엄청난 도시입니다. 앞으로 엄청 떠요, 그 도시가. 그러니까 그 지역은 인구가 유입이 되죠. 그러니까 옆에 강동 거기 어디에요? 고덕주공이 거기도 같이 뜨는 거야. 그 차로 5분도 안 걸리니까. 그런 걸잘 봐야 돼. 어느 지역에 인구 유입되느냐. 근데 인구 빠져나온 지역에 가면 안 돼요. 거기는 빠져나오니까 가격은 떨어지고 매수도 별로 없어. 인구, 그래서 진짜 잘 봐야 돼, 인구.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의 미래에 대한 예상이 또 중요해. 자, 이 소비자들의 미래에 대한 예상. 미래에 대한 예상. 기대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이런 게 있거든요. 자, 내년 1월 1일부터 아파트의 분양 가격이 평당 100만 원 오를 것이라 예상된다.
그럼 34평이 얼마? 3,300만 원이네. 오를 것이라 예상되면 현재 시점 분양받을 해요? 오른 다음 분양받을 해요? 여러분은? 현재 분양받을 싸니까. 그래서 미래에 대한 예상이 현재 소비자들의 수요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럼 1월 1일, 내년 1월 1일 아파트 가격이 평당 100만 원 오를 것이라 딱 예측이 되면은 현재 시점 소비자들의 아파트 분양 수요는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예상이 현재 수요에 영향을 줘요. 자, 다음 달부터 여러분 월급이 50만 원 오른다. 예? 예? 확정이 된다. 통보가 오면요. 오른 다음 소비가 느는 것이 아니라 통보 받은 그 시점부터 소비가 늘어. 50만 원 들어오니까 그러면 연간 600만 원이잖아요. 현재 시점 할부를 사든 뭐 하든 소비가 늘어. 예? 그러니까 그런 미래에 대한 예상이 현재 소비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동산은 또 소비 영향 주는 게 대표적인 게 요거들 심해 진짜 많이 나옵니다. 주택, 담보,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을 금융기관 받잖아요. 금리, 여러분 금리를 이자율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주택 담보 대출 금리가 하락을 하면 어떻게 돼요? 주택 담보 대출 금리가 하락하면 소비자가 이자하는 부담은 줄어들죠. 그러면은 이자 부담이 줄어들면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은 이전보다 더 높아지죠. 그러면 수요는 증가하지. 수요는 증가해. 근데 최근에 어떻게 돼? 미국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금리가 오를 것을 지금 전 세계 다 예측하고 있죠. 금리 오르거든요. 그걸 반영해서 우리나라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몇 프로? 2%대에서 지금 3% 진입했죠. 내년에는 4-5%를 올라가거든요. 지금 비상 걸렸잖아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면은 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높아져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2.5% 대출 받았다가 내년에 5%로 올라가면은 예를 들어서 50만 원 이자 내다가 이제 100만 원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연간 얼마? 거의 600만 원 정도 더 추가 부담해야 되니까 600만 원이면은 장난이 아니에요. 가게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구매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 구매력은 떨어지니까 수요는 줄어들. 그럼 수요는 줄어드니까 당연히 부동산 가격은 수요는 줄어들면 가격은 떨어지지.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 원리는. 지금 금리가 오르고 있잖아요. 그럼 수요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이자 부담이 안 되면 팔려고 내놓을 거 아니에요. 아, 이자 감당 못하면은 경매 나가기 전에 팔려고 내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격은 떨어지지. 매물이 많아지는데. 그러면 지금 살래요? 떨어진다면 살래요? 여러분은? 떨어져 살아야지. 그런 걸 배우는 게 경제예요, 우리는. 아, 그 생각 좀 없어요. 아, 금리 오르면은 아무 생각 없어요. 아, 금리 오른 거라는데 이자 그것보다 아, 수요가 어떻게 해서 가격 떨어지면 타이밍 언제 살까? 그 생각을 해야지. 지금 사면 안 돼요. 지금 사면 안 되지. 아까 배운 게 뭐였어? 떨어지나면 해야지.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내년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내년에 또 오를 거 아니야. 트럼프 취임하면 계속 오를 텐데. 아, 내년에 5%까지 올라갈 거에서 지금 예측하고 있는데. 네, 그때 아직 지금 나오는 게 그때도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돈 있는 사람이 돈 벌게 돼 있어. 왜? 돈 여유가 있는 사람은 그때 사버리거든, 쓸 때. 예? 돈 없는 사람은 빚내서 부동산 따가 이자 감당해서 손해를 보고 또 팔려고 내놔. 빚 있는 사람 계속 빚 만들어. 우나이.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빈익빈, 부익빈 현상이 소득이 양극화되잖아. 요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똑같다. 양극화 현상이 심해져요. 양극화. 본인은 그래요. 중상층이라고 하지만요. 밖에서는 중상층이라고 얘기해. 근데 아래 보면 다 골맞어. 에? 이자 부담이 많아지면요. 소비가 안 돼. 외식 한 달에 한 번 하던 거 한 달도 한 번도 안 돼. 에? 자동차 보유주에서 샀는데 자동차 주차장에 있어. 아, 있어요. 그런 게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제 앞으로는. 예, 이런 게 또 우리 부동산은요, 금리도 영향 주지만 또 세금이 영향 줘요. 세금의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취득세. 예? 부동산은요,
부동산 취득세가 과거에는 4%에서 지금 1% 내려왔잖아요. 취득세 영향 주고요. 또 보유세가 있거든요. 보유세의 대표적인 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있어요. 종합부동산세. 요거는 보유세고요. 또 처분할 때 또 여러분 내는 게 뭐죠? 양도소득세. 이런 세금인데 지금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준다. 취득세를 감면해준다. 세금이 감면되면은 세금이 감면되면 소비자의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세금 부담이 뭐 해져요? 낮아지죠. 세금 부담이 낮아지게 되면은 구매력은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 구매력은 높아지겠죠. 높아지면은 수요는 증가. 그래서 이런 부동산 가격이 계속 급등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을 중과세를 하겠다. 취득세도 올리고 뭐도 양도소득세도 중과세를 한다. 36% 50% 중과세한다. 그러면은 세금을 올리면 세금 부담이 높아지니까 구매력은 안 사. 세금 부담 높은데 왜 사? 떨어지는 수요는. 제가 이제 1999년도에 그때 처음 EBS 방송 그때 처음으로 할 텐데 EBS 방송 할 때 거기 강남에 지금 여러분 뱅뱅사거리라고 했어요. 강남 가면 그 뱅뱅사거리 그 건물 지금 바로 바뀌었는데 그 과거의 건물에 논노 빌딩이라고 했어요. 10층짜리 그걸 경매 바르려고 엄청 노력했어. 그 내가 상주에서 아예 강의하면서 늘 봤지. 1층에 아침 6시부터 땡 하자마자 땡 해물 가면서 거기 저 뭐죠 그 뭐 다단계부터 시작해서 2층 뭐 그때 완전 노화된 건물이었어. 왜 부도나니까 관리가 안 되지 논노가. 근데 그 경매 넘어갔잖아요. 그걸 받으려고 분석을 다 해서 이게 1층 요게 얼마 얼마 다 해서 10층까지 분석을 다 하고 딱 하려고 하는데 외국계 펀딩이 그래 낚아채 가버린다. 네? 그래서 그 리모델링 한 게 그때 얼마 했냐면은 우리는 한 100억 정도 좀 주려고 했지만 170억에 채가 버렸어. 네? 그 리모델링 예? 하는데 돈 또 100억 하면 270억이죠. 그러면 그때 당시 돈. 근데 지금 건물 가격이 얼마? 3천억이야. 그게 돈이야. 이게 뭐든지. 예? 그때 아쉬웠어. 예? 그때 우리가 이제 그때 니츠라든지 그런 게 활성화됐으면 그걸 딱 했을 텐데 그땐 그게 없으니까 펀드도 없었으니까 부동산 펀드. 지금은 있지만은 그래서 그때 아쉬웠어.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제 뭐든지 이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그 논노 빌딩 그걸 하면서 우리는 제가 잠실에 퇴근해서 밤 10시 반에 넘어서 갈 때 보면은 아 껌껌한데 건물이 계속 올라가. 아, 저 뭔가 가면서 뱅뱅 사거리에서 올라가면서 잠실 쪽으로 올라가면서 상류 쪽에서 올라가니 잠실 빠지고 올라 보는데 아 뭐 건물인가 나중에 봤더니 그게 꼭 타워 팰러스야. 근데 그때 미분양입니다. 타워 팰리스 미분양인데 그때 당시 중요한 거는 미분양이 IF 직후라서 엄청 많았어요. 근데 미분양을 해소해야 될 거 아니야. 기업은 부담이니까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 해소하는데 1999년까지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을 한 사람은 양도소득세 면제야. 면제야, 면제. 야. 네? 그래서 강의하다가, 아, 저, 내가 잠실에 아파트 없으면 저기 한번 와서 살만 하겠다. 근데 외국에 보면 주상복합은 관리비가 비싸서 전기, 그, 우린 아니까. 저거 사면 한 달에 관리비가 여름에 한 3,400 나올 것 같은데, 그거 겁나서 못 살겠다. 농담을 삼아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게 나와요, 여름에. 근데, 그때 당시 미분양인데 명퇴하신 분이 듣다가 어? 저게 그래서 오릅니까?
딱 하지만 자기 명퇴 받은 그 돈 있잖아요. 그 돈을 두 채를 계약을 한 거야. 계약금 3천만 원. 두 채를 계약한 거야. 중도금 무이자. 아? 중도금 무이자고 미분양인데. 네? 삼성건설에서 그런데 미분양인데 어? 그러니까 딱 분양 샀어요. 3천만 6천이잖아요. 네? 그 지른 거지 그 사람은. 교수님 강의 듣고 그 내가 그 얘기 강의 시간 했더니 근데 문제는 입주할 때가 날란 거야. 입주할 때 3천만 원 두 채에서 6천 투자를 했는데 가격이 얼마냐? 29억이야 한 채다. 입주실에 폭등한 거야. 그런데 양도소득세가 면제야. 그 사람 그 한 채 팔고 한 채 내가 살면서 한 채 팔고 나는 명태 최고 멋있겠다. 그래서 그 부동산 공부 지금 강남에 잘 나가고 있습니다. 명태를 해서 그 운이 좋은 거야. 그 왜 거기 뱅뱅사들 왜 수업 들어 왔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게 운인 거예요. 이제 본인들은 여러분도 지금 강의 됐잖아요. 합격은 당연히 될 거고 돈 좀 모셔서 그런 게 이제 상당히 좀 그래서 여러분 뭐 경매 잘 모른다 그럼 중개사법에도 물어 실제 경매 했잖아요. 그냥 회사도 운영하셨고 물어 아, 전문가 다 많아 다 물어보면 돼.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 주택은 규제가 있거든. 여러분 주택에서의 거래 규제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뉴스 많이 나온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한다. 뭐 투기 지역으로 지정한다. 이런 게 나오잖아. 그럼 그게 규제를 강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래가 부동산을 팔아서 매각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수요는 감소해요. 규제를 강화하면. 근데 투기 과열 지구를 해제한다. 투기 지역을 해제하면은 거래가 쉬워지죠. 이전보다. 예? 규제 있을 때보다. 그러면은 황금성이 좋아져서 수요는 증가해요. 예? 규제가 또 영향을 주거든요. 규제. 예? 그리고 또 대체제, 보완제의 가격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대체제, 보완제의 가격이 변화를 하면은 또 수요에 영향을 줘요. 그럼 대체제라는 요 얘기거든요. 자, 여러분 효용이란 말이 있어요. 효용. 우리 경제론에 효용이란 말인데 유틸리티죠 영어로 예, 상품을 여러분 상품을 소비를 합니다. 그러면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이 있어요. 자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을 효용이라고 해요. 그러면 효용이 비슷하다 이 말은 뭐죠? 효용이 비슷하다는 것은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이 비슷해요. 그럼 어느 상품을 이용해도 관계가 없어요. 이런 상품을 우리는 대체제라고 해요. 대체제. 대체제. 만족이 비슷해서 어느 걸 이용해도 관계없다. 그러면 커피 없으면 여러분 뭐 드셔요? 우리 대표 커피 티야. 티, 홍차, 녹차. 홍차는 있고 녹차는 그린티고. 티하면 홍차잖아요. 그래서 커피, 티, 홍차. 커피, 홍차의 관계. 그리고 여러분 전복 할 때 후라이팬에 뭐 그냥 튀겨요? 전복 맛있게 하려면은 뭐 뭘로 튀겨야 되는데 버터. 버터로 튀겨서 전복 뭐 맛있어요. 그럼 버터잖아요. 그럼 버터 없으면 뭐 사오라 해? 마가린. 마가린. 마가린 좀 맛이 없거든요. 버터로 해야 돼. 버터 마가린. 이게 뭐다? 대체제야. 커피, 홍차, 버터. 마가린. 그럼 아파트 하면 빌라. 아파트 오피스텔. 아파트 다세대. 올레 시험에는 아파트 다세대 주택을 주최한 거예요. 대체제지. 그런데 네? 보완제는요. 보완제는 두 상품을 이용함으로써 효용이 증가해. 두 상품을 같이 이용해요. 보완제. 그럼 커피 프림의 관계.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계. 승용차 휘발유 관계, 빵, 버터 관계는 무슨 관계? 보완제.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대체제,
대체재 커피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자, 대체재인 커피 가격이 오르면 우리는 항상 무슨 시장에서 커피와 대체 관계 있는 무슨 시장? 홍차 시장에서 봐야 돼요. 자, 홍차 시장에서 홍차 가격과 홍차 수요량이 있어요. 수요량은 QD. 가격은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하는데 가격 P0 일대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 홍차 수요량은 Q0. 근데 커피 가격만 올랐어요. 대체재인 커피 가격은 올랐지만 뭐는 변화가 없다. 홍차 시장에서 홍차 가격 P0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커피 가격이 1,000원 오르면요. 1,000원 오르면은 홍차 가격은 변화가 없지만 커피 가격 1,000원 오른 것만큼 소비자들이 느끼기에는 홍차 가격은 상대적으로 싸 보여. 커피가 올랐기 때문에. 그러면은 소비자들은 커피 소비 비싼 올랐으니까 소비를 줄이면서 상대적으로 싼 홍차 수요는 늘려. 가격은 변화가 없거든요. 홍차 가격은 변화가 없지만은 소비량을 이렇게 늘려줘요. 그래서 수요 곡선 자체가 이렇게 뭐다? 우측으로 이동해. 우측.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홍차에 대한 뭐가 중요한 거야? 수요가, 홍차 수요가 뭐 한다? 증가를 함으로써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해. 그래서 대체재, 대체재의 가격, 이 대체재인 가격이 오르면은 수요가 뭐 한다? 증가하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드는 거예요. 그럼 보안제는 어떻게 돼? 그럼 보안제는. 네? 이번은 보안제 커피 가격이 오르면 또 보안제니까 무슨 시장? 프리임 시장 떠져죠. 프리임 시장. 프리임 가격. 프리임 수요량, 수요 곡선, 가격은 P0일 때 소비자들의 수요량은 Q0. 자, 여러분 커피 가격이 오르면 수위 법칙에 따라 커피 가격이 오르면 커피 수요량은 줄어들어요. 그러면 같이 넣어 마시는 보안제, 같이 넣어 마시는 프리임에 대한 수요도 가격은 커피 가격, 프리임 가격은 변화가 없지만 커피 수량이 줄으니까 프리임 수요도 뭐야? 줄어들어요. 그 수요 곡선 자체가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해요. 그래서 프리임에 대한 뭐가? 수요가 뭐다? 감소를 해요. 그러니까 대체재의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뭐다? 증가하고 보안제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뭐다? 감소한다. 이 말입니다. 상품 넣고 생각하세요. 항상. 말로 생각하지만 상품 넣고.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러분 수요에서 지금 따지고 있죠? 수요에서 누구 입장? 소비자 입장. 이제 여러분이 이제 배우게 될 공급은 누구 입장? 생산자 입장. 그럼 생산자, 대체재 보안제가 생산자에서 나오면 공급에 나오잖아요. 그럼 공급에서 대체재 보안제 나오면 누구 입장에서? 생산자 입장에서. 수요에서 나오면은 소비자 입장. 그럼 시험에 내면 여러분 전부 다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서 잘 틀려요. 아까 수요가 나오면은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공급에서 나오면은 생산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또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또 중요한 게 있죠.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예? 뭐가 있어요? 뉴스 요즘 많이 나오는 용어 중에 론 투 론 투 밸류라는 용어가 많아요. 뉴스 신문에 많이 나와요. LTV 꼭 시험 문제 보면 관로 안에 이게 꼭 나와요. LTV 뉴스 신문에서 나오면 아 이제 설명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뉴스 신문에 나오는 용어는 이걸로 출제하더라고요. 뉴스 신문에 나오는 용어는 담보 인정 비율.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얼마나 인정받아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 요 LTV 요거잖아요. 그럼 LTV가 바로 뭐다? 부동산 가격, value, 부동산 가격에 대한 론, 대출금의 비율. 자, 그럼 지금 이게 지금 정부가 50% 규제하고 있다.
그러면은 부동산 가격이 10억이면은 부동산 가격이 10억이면 50%인 얼마? 대출금이 최대 얼마까지? 5억까지. 여러분 소득과 관계없어. 여러분 소득과 관계없이 LTV만 적용을 하면요.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10억이면은 최대 얼마까지? 5억까지는 대출을 해줄 용의가 있다 이게 금융기관은. 무슨 얘기겠죠? 그럼 LTV라는 것은 이 부동산 가격을 기준으로 여러분에게 대출을 얼마 해줄 거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또 뉴스에 요즘 많이 나오겠죠. 요즘 뭐 내년에 뭐 원래 잔금 대출 규제를 한다 하잖아요. 내년부터. 그러니까 내년부터 규제하니까 지금 아파트 분양 엄청 모델하우스 구경하신 분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게 뭐죠? 우리가 보면은 DTI 요거 한다 하잖아요. DTI. 대 투 인컴. 요걸 DTI. 요즘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요거 DTI 하면 이제 설명을 해 줘야 돼. 아, DTI가 뭐냐? 자, 인컴은 뭐죠? 소득. 소득 대비 debt 부채. 소득 대비 부채 비율로 우리는 또 출제를 많이 하고요. 이것을 또 출제할 때는 다른 말로 총 부채 상환 비율. 총 부채 상환 비율이라는 용어를 또 많이 써요. 소득 대비 부채 비율 또는 총 부채 상환 비율. 그러면 이게 뭐예요? 당연히 소득. 소득 대비니까 소득 대한 부채 원리금 상환. 여러분 대출 받으면 돈 갚잖아요. 원리금 상환액은 뭐야? 원금 플러스 이자. 매월 원금 이자 갚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게 원리금 상환액.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40%다 규제를. 예? 그럼 이거 몇 프로? 40%면 0.4죠. 그럼 여러분 소득이 5천만 원이다. 연간 소득이 5천만 원이면 40% 얼마? 2천만 원. 그러니까 연간 원리금 상환이 2천만 원이 되는 금액까지는 대출해 주겠다. 그럼 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천만 원 매월 얼마 정도 갚아야 돼요? 예? 150만 원 갚으면 1,800이거든요. 한 160 되겠나요? 매월 160만 원 갚는 거예요. 그럼 160만 원 갚으려면 대출 얼마 받아야 돼? 1억이면 얼마? 3%면 300만 원이에요. 이자 원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2억이면 얼마? 60만 원이죠. 원금 하면 한 160 될 거예요. 그러면 대출 얼마 준다? 5천만 원 연간 소득이면 3% 대출금리 기준했을 때는 얼마? 2억까지는 융자해 주겠다 얘기예요. DTI 기준하면. 그런데 부동산 가격은 나는 10억 사고 싶은데 LTV는 얼마? 10억이면 5억까지, 50%일 때 5억까지 해주시면 DTI 40% 규제를 해버리면은 얼마? 자기 소득에 대해서는 2천만 원, 저 2억까지잖아요. 그럼 여기는 5억인데 2억이면 요걸 둘 다 고려해야 되죠? 그럼 2억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2억을 받아서 10억짜리 부동산 살 수 있느냐? 못 사지. 왜? 자기 돈 8억이 필요한데? 못 사지. 그래서 이런 규제하면요. 저 중상층 있잖아요. 연간 한 5, 6천 되는 연간 소득, 여러분 세금 빼고 연간 소득 5, 6천 되는 사람은요. 부동산 아파트 서울TV에서 구입 못해요. 그 규제하면요. 누구만 살판나는 줄 아세요? 부자만 살판나. 그건 규제. 돈이 많으니까 그건 규제가 필요 없어. 근데 왜 규제하냐 이거야 나는. 아, 그 규제하는 이유가. 아, 중상층 못 살아 서울TV에서 아파트. 그러니까 그 규제를 하는데 야당에서 보면 그 규제가 전지전능한 것처럼 나 보면 웃겨. 그 규제할 필요도 없는데. 아, 규제 왜 해? 중상층 서울TV에서 아파트 사지 말래요. 그 얘기야. 소득 높은 사람은요. 그 규제 없어? 관계 없어요. 이게 잘못된 정책이지. 규제하면 잘못된 정책이지. 그래서 지금 11월 4일 부동산 정책 나온 거 있잖아요. 뭐 잔금 대출 규제 소득 요거 DTI에서 잔금도 원리금에서 규제한다. 그럼 중상층 아파트 분양 못 받아. 그럼 누가 분양 받아요?
부자. 부자만 받는 거야. 웃기는 정책입니다. 예? 부자, 그래서 중상층 분양 지금 어떻게 돼요? 규제 받기 전에 지금 분양 받고 지금 날잖아요. 내일부터는 잔금 대출 규제하니까. 소득에 대해서 원리금 이제 잔금도 원리금 상환을 하도록 만들겠다 하니까. 그러니까 중산층은 앞으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다면 예? 웃기는 정책들입니다. 규제할 필요가 없는데. 예, 이런 걸 이제 배우면서 아 오늘 배운 용어 중에 이제 어디 가서 이제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돼. DTI, LTV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아 요거 규제했을 때 어떤 거냐 그 설명할 줄 알아요. 이 수요에 우리 부동산 수요에는 진짜 많은 영향을 줘요. DTI 뭐 LTV 요거 뭐 금융상의 규제잖아요. 금융 정부가 금융기관을 통해서 자금을 융통해 주는 금융 규제하는 거예요. 이 규제가 강화되면 뭐야? LTV, DTI 규제를 강화하면 요 퍼센트에 50%가 몇 프로? 40%. 여기 40% 하면은 규제 강화되는 거거든요. 근데 박근혜 정부 했을 때 여기 몇 프로까지 올라갔어요? 70%. 요거 몇 프로? 60%까지 올라갔잖아요. 올라가면은 이전보다 대출을 더 많이 해주는 거야. 그러면 대출을 더 많이 받으니까 구매력은 높아져서 수요는 증가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규제를 완화하면은 요 숫자가 높아가는 거고 규제를 강화하면 숫자가 뭐 한다? 내려가는 거. 그거 알면 돼. 그럼 뉴스에 이제 아 DTI, LTV 규제 강화한다? 완화한다면 아, 그 의미를 알면 돼요. 대출을 이전보다 많이 받느냐? 적게 받냐? 그 차이. 자, 또 한번 수요 여기 시험 문제 매년 나오거든요. 내년에 출제합니다. 그래서 이거 잘 공부해야 돼. 그래서 우선 수요 출제되는 부분은 한번 뵙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35페이지에 공급 들어갑니다. 자, 오늘 배운 용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용어 중에서 우선 오늘 배운 거 이게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지금. 네, 요거 3교시. 이게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